네, 맞아요. 원래부터 있었던 장르예요? 아니요, 제가 만든 장르이고, 그래서 이름도 이제 제 마음대로 지은 거죠. 커피 위에다가 색소를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원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또 있었어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커피 자체가 식어버리고 맛이 없어진단 말이에요. 근데 저희는 전문직이잖아요. 정말 맛을 지키면서 예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던 거죠. 쇼케이스에 막 송중기 들어있고, 막 다른 외국인들, 사람 얼굴 들어있고, 귀여운 캐릭터들 막 앉아있고. 오늘은 무슨 데이가 팔렸나요? 진작에 다 나가고 저기 솔드아웃부터 했어요. 크림아트 같은 것도 다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? 네, 크림아트는 원데이 이렇게 하루만 딱 알려드리고 있어요. 크림아트는 그저 레시피라서 잘 그릴 수 있게끔 뭐 도구나 물감들을 알려드리는 과정을 하는 거죠. 남한테 이렇게 와 하기가 아깝구나. 바리스타분들이 라떼아트를 했을 때 맛도 있고 이런 메뉴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개발을 한 건데, 저만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저의 하나의 자랑거리일 뿐이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바리스타분들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.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커피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표 중에 두 가지가, 하나는 자기의 매장을 갖는 것, 하나는 뭐 대회나 이런 데에 나가서 크게 입상을 하시는 것. 저는 조금 다르게 커피로 돈을 벌지 않는 게 저의 큰 목표예요. 단순하게 그런 거죠. 진짜 커피를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. 친구들한테 그냥 한 잔 한 잔 내어주는 것 자체를 계산하고 싶지가 않아요. 커피 관련된 뭐 다른 일을 통해서 수입이 생긴다면 막 그냥 뭐 커피는 그냥 친구들한테 막 퍼주고 싶고, 그런 게 저의 큰 목표예요. 그래서 아까 저희 오자마자 커피... 그쵸. 감사합니다. 네, 잘 저어서 드세요. 바리스타시니까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커피를 만드시잖아요. 그쵸. 실제로 오늘은 본인을 위해서 커피를 한번 만들어보는 날이에요. 저를 위해서요? 신기한 질문이네요. 처음 받아봤어요. 누군가에게 번뜩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느낌표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, 커피를 드실 때 이강빈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